내가 봤을 때 미디어가 만든 괴물들이에요. 전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뭔가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미안한데 이러면 누나가 좋아하겠지? 오늘도?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8살 연하 킬러고요. 네, 저 일단은 솔리 좋아하는 연하가 한 명 있는데 인스타에다가 솔이 이런 거에다가 막 감성 글귀 올리고 사랑 노래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18살인데 연하 킬러고. 근데 그 연하애가 너 뭐라고 스토리에 감성 글귀를 올린다고? 메모 같은 거를 올렸을 때 이제 봤는데 행복하지 말아요 MC 더 맥스. 메모라는 게 인스타그램 그 DM창 들어가면은 이제 그 머리 위에 말풍선 뽕 뜨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아, 그 친구들이 다 보는 거. 친구들이 다 보는 거? 자기 손으로 적어서 올린 거야? 그거를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자 했는데 그날에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는 누나 뭐해? 나 그냥 집 가고 있어 이러니까 내가 집 데려다 줄까 누나 이러니까 뭘 믿고 너한테 내 집 가는 길을 맡기겠니 이러면서 거절을 했거든요. 너는 걔가 싫은 거야? 처음에는 그냥 진짜 정말 친한 동생이었는데 응.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글귀를 올리고 막 애들한테 막 제 얘기를 막 하고 글귀가 너를 향한 게 알 수도 있잖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응. 나중에 저한테 DM이 와가지고는 근데 누나 진짜 예쁘다 왜 연애 안 해? 누나 혹시 연애할 생각 없어? 글귀가 뭘 썼냐면요 스토리에다가 너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건 넌 내게 관심이 없다는 거겠지 이러고 막 그 감성에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나 이제 진짜 걔 안 좋아한다 이러면서 다음날 또 좋아함. 솔직히 포기 못하겠다. 요즘도 그런 페이지들이 있어? 우리 페북실에 그런 거 유행했거든. 오늘도 난다 네 생각 이 망할놈의 조치법 없이 막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랑 제일 친한 남자애한테 물어봤는데 걔가 나한테 연락 한번 왔었다고 왜 왔었는데 하니까 너 그 누나한테 호감 있는 거 아니냐 친한 누나고 그런 거 아니랬대요. 응. 근데 그게 다 되고 그냥 너 진짜 아니냐를 이거를 다섯 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찜뽕하고 싶었나 보네. 뭔 찜뽕을 왜 하는 건지 모르겠. 이게 조금 짜증이 나는 게요 시내 가다가 만나가지고 응. 그때 이제 우산이 와가지고 홀스였던 거예요. 응. 다들 우산 하나씩 들고 두 사람이 남았는데 한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응. 그거를 갑자기 내 옆으로 우산을 쓱 내밀더니 와 누나 씌워줄게 돈 같은 남자 좋지 않나. 아 씨 이 유튜브에 플러팅 멘트 가르치는 새끼를 나 독쳐야 돼 진짜. 나는 어깨를 내어주는 남자다 자기는 비 맞아도 상관없다는 듯이 제가 보는 눈 앞에서 우산을 제 옆으로 완전 한 30cm 옮기더라고요. 아니 씨발 요렇게 들으면 같이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인젤로 들어오고 입으로 말했다 얘기잖아 지금. 조금만 옮기면은 못 알아듣겠는데 그걸 진짜 한 몇십 cm를 옮겨가지고 나 너한테 관심 있음 하면서 툭 옮기는 거예요. 뒤에서 애들이 막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뭔데 뭔데 와 이래 뭐 같이 우산도 쓰나? 아니 근데 그 남자가 몸집이 좀 커? 아 진짜 커요. 곰 같은 남자야? 돼지 같은 남자야? 잠시만 약간 맘모스 정도? 본인 입으로 자기 곰 같은 남자라는 애들 특 돼지 입. 계속 누나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 내가 발이 없냐고요. 나보고 11시쯤 되면 왜 집에 안 들어가니에요? 금나라 역할이 소멸된 거야? 사귀지도 않는데 걱정해버리기! 제가 뉴스 적정된 날을 제가 몇 번을 들어봤는지 모르겠고요. 다른 남자 만나면 막 질투 난다. 자기는 PC방 알바 누나한테도 이렇게 플러팅 당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사진의 내용에서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하트 이거 하나 있는 거를 그냥 저한테 찍어 보내주는 거예요. 전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혹시 그런 것도 보냈어? 자? 자는구나? 잘 자. 이거 보낸 적 있어? 그런 건 있어요. 누나 지금 뭐 해? 이러면서 뭐 하면은 아 그래? 그러면 잘 자. 내 생각도 좀 하고. 이 새끼 아가리 빤따가 막. 내가 봤을 때 미디어가 만든 괴물들이에요. 첫 번째 문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다.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여러 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사귀지도 않는데 남친 행세를 한다. 여자들이 네. 존나 싫어하거든요. 해피 해피 해피. 너는 그래서 어떻게 하게? 그래서 제가 계속 끊고는 있거든요. 빈도수를 끊고는 있는데 걔랑 만약에 완전히 패가닥 해버리면은 자기가 너 좋아한다고 이미 소문을 다 내놨을 거고 너는 이제 그 친구들이랑 멀어지기 싫어갖고 지금 못 걷어내겠다 이거야? 네 약간 그거예요. 잘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걔는 왜냐면 너가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미안한데 이러면 누나가 좋아하겠지? 오늘도?
이거라고 지금. 아 그럼 살짝 큰일인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친구들이랑 어색해지기 싫다고 애매하게 하고 있으면 나중에 너가 욕먹는다 이제. 맞아요. 이미 썸 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걔랑 안 사귀어주면 썸은 탈 거 다 타놓고 부산 씌워주는 거 어깨 다 덕적 감기까지 들었는데 아! 근데 나를 안 사귀어줘? 나를 갖고 놀았어 시양년. 확실하게 거짓말을 밝히고. 아 나름대로 되게 티를 많이 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많이 냈는데 못 알아들은 거는 조금 낸 건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